영화 독전 감독 이혜영 측이 온라인상 불법 유출로 인한 저작권 피해를 호소했다. 독전 측은 지난 25일 IPTV 및 VOD 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해당 영화의 영상이 페이스북 및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며 제작사가 해당 게시물을 신고하고 강력한 경고를 취했음에도 현재까지 법 저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 중에 있어 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이러한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는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허무하게 짓밟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면서 정당한 관람료를 내고 영화를 본 독전 위 관객들을 위해서라도 일부 불법 파일 유출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들이 불법 파일 유출 행태가 심각한 범법 행위임을 인지하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불법 유출된 영상물이 콘텐츠 산업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더 이상의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서 사이 더 수사대의 사건 수사를 위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독전은 아시아 마약시 장 거물을 쫓는 형사가 조직의 후견인과 버림받은 조직원 조직의 숨겨진 인물 등과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액션 영화다. 최근 500만 관객을 돌파 등등 흥행에 성공했다. YTN 스타 조현주 기자 jhjdh@ytnplus.co.kr 사진 제공 는시네 그루키다리 ENT